스피드 종목텐 시작입니다. 오늘도 스피드 종목텐 시간을 통해서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신 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기대되는데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한미 글로벌의 시작으로 BGF 리테일, 포스코 케미칼, 아모그린텍, 휴마시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나스미디어, NHN 한국사이버결제, 에코프로비엠, 솔루스 첨단소재, LS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궁금한 점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부터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한미글로벌 가지고 왔는데 일단 네. 모멘텀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네. 엮여 있는데 일단 빈셀만 왕세자가 이제 방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원인영 장관이 11월 사우디를 방한 일정을 잡게 되면서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네옴시티 수주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그 안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더 라인 내에서 이제 수주를 이미 진행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에서 수주 받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CM 그리고 PM 부분에서 8위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3분기에도 호실적 달성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더 높은 금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M 관련해서도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뭐 중소형 관련 건설주 관련해서는 음마 아파트 재건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얽혀있는 만큼 추가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위치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네옴시티라든지 그 외로도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주가의 상승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인데 나스미디어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인데요. 지금 접근 유효합니까? 네.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4만 5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PR을 18배 그리고 내년 올해 주당 순이익 2,427원을 잡아서 지금 4만 5천 원까지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2019년, 2021년까지의 평균 PR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이 좀 높다, 밸류가 좀 높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스미디어의 신고가를 이끄는 게 바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제 OTT 기업들이 이제 중간 광고에 대한 부분에 논의 중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OTT 쪽에서의 그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당연히 내년이겠죠. 내년에 바로 이제 잡힐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현재 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내년에 영업이익을 그 전보다도 그 20, 30% 높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나스미디어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내년 실적으로 대비한다면은 이 고평가라고는 좀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부분이라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더라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기존의 어떤 그 광고 쪽에서의 뭐 플랫폼 대응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적 우상향 추세 가고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한다면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증권사 예측하는 부분이 그 이상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 미디어 중간 광고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성 개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현재 뭐 주가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장대 양복룩 입은 네, 김신 팀장님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불황에 네. 강한 기업 가지고 왔는데 BGF 리테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내수 시장에 좀 강점 두고 있다 보니까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불황은 불황이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그 식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외식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게 됐는데 일단 뭐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국밥 같은 경우에도 만 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커피 먹고 밥 먹는데 거진 2만 원 돈 쓰다 보니까 그에 따른 대체제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편의점이 그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객단가가 굉장히 낮고 일단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용이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들리게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10% 그리고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점포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개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신규 점포가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좀 떨어지는데 일단 뭐 기존 점포와 뭐 크게 차이점이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3분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을 보고 있고요. 다른 편의점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기업만의 강점은 편의점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PB 상품권이라든지 고마진 상품권에 대한 확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신 팀장님께서 국밥이 만 원이 넘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야식으로 국밥 11,000원에 먹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변에도 좀 너무 밥값이 비싸다 보니까 네, 편의점을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 네, 두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NH하고 사이버 결제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PG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 페이가 도입에 대한 부분이 네. 주가에 좀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중에서도 이제 NH 한국 서버 결제는 우리나라 PG사 안에서도 그래도 가장 그 실적이나 어떤 기반을 많이 잘 닦았기 때문에 뭐 추후에 봤을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되고 지금 이제 NH 한국 서버 결제가 애플페이 이외에 지금 뭐 비슷하겠죠. 해외 쪽에서의 이 가맹점 확대, 뭐 이런 해외 쪽에서의 수익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해외 거래 금액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도 증가하지만 지금 현재 분기마다 봤을 때도 지금 뭐 30%, 50% 이상까지도 지금 뭐 작년 대비해서 연간 분기로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PG 업체들 같은 경우가 약간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내수 위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 잘 안 가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의 가맹점 확대나 거래 대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밸류나 어떤 리레이팅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NH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뭐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주가가 밑에 있는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년으로 봤을 때도 PER가 11배 수준이거든요. 주가 수준이.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최하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주가 위치가 최저점의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최근 좀 꾸준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네. 있지 않나 미래 성장성과 실적 두 가지 토끼를 잡은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다양한 소재 기업들
종목들 중에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극재와 양극재 동시에 잡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밸류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주가의 위치가 좀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계속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라고 보시게 된다면 IRA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 내에서 원자재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료를 어디 것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룹사 내에서 광물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원재료를 수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GM과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 포드와도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타날 것을 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3분기 역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을 보고 있는데 전방 수요 성장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설비 같은 경우에 풀 가동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성장세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투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2시 5분쯤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차 전지 최근 정말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투자 포인트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볼까요? 솔직히 제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전 포스코 케미칼을 가장 좋게 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네.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에코프로 BM을 좀 네. 말씀드릴 텐데 뭐 에코프로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과 좀 틀린 점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어떤 드라이브로 건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양극재 쪽에서의 강자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안에서도 종목들을 슬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에서는 이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유심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3분기 영업이익이 1,410억이 나왔죠. 하지만 4분기는 1,450억 이상까지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간단합니다. 뭐 출하량, 판가,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현재 뭐 3박자가 잘 어우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주가도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타이밍에 매수를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기존에 보통 공장의 조기 가동이나 여러 가지 뭐 출하량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올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단 쪽에서의 반등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관점에서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추후에 봤을 때도 이제 조기 가동 쪽에서의 이 나머지 공장 쪽에서의 이 가동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공장 가동도 기저 효과라는 부분도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는 좀 두 분 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아모그린텍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FPCB를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에 속했지만 이제는 전기차와 ESS 같은 고부가 상품군에 대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성이 적은 모바일향보다는 성장이 빠른 전기차와 ESS에 집중하면서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요가 나타날 것을 보고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다는 이력 때문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여질 것을 보고 있고요.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관련해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테슬라와 리비안 외에도 계속적으로
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대한 전기차 라인에 납품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요 매출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ESS에 대한 매출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3배 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성장성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저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라인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지금 좀 분할적으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강세와 함께 6%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뭐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네. 같은 경우가 이제 2차전 이제 동박 쪽 네.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재밌는 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미국 쪽과 굉장히 좀 연결이 많아서 주가가 덕을 보고 있는데 네. 이 솔루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도 헝가리 쪽에 있는 걸 보면은 이 유럽 쪽에 가장 큰 어떤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유럽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 쪽에서의 동박에 대한 그 생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가나 이런 마진 부분이 우려감이 있는 게 좀 사실이에요. 네.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올해 상반기부터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인데 하지만 이제 이 솔루 첨단 소재의 유럽 쪽에서의 기확보된 뭐 수주나 이런 부분 본다고 한다면 2028년까지는 지금 튼튼하게 지금 잔고가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전기차가 이제 유럽 쪽에서는 지금 판매 부분이 약간 둔화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런 부분만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솔루 첨단 소재가 앞서서 말씀드린 우려감이 주가 선 반영됐고 뭐 그런 펀드멘탈에 대한 어떤 큰 훼손이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그 매수 관점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을 좀 생각을 하되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까지는 우려감은 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점 구간에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언급하셨는데 동박 업체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 사실 동박 업체 하면 뭐 SKC, 뭐 일제 머티리얼즈 막 이런 쪽도 많이들 언급하시는데 뭐 유독 이 종목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럽 시장 때문일까요? 유럽 시장 쪽보다도 네. 어떤 3사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겠죠. 유럽 현지에 진출을 가장 먼저 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아직 전기차 쪽에서의 괴화가 됐다라고 좀 판단되진 않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괴화 됐을 때 가장 큰 고객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이네요. 휴마시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체외 진단 키트인데요. 일단 임신이라든지 배란 관련해가지고 테스트기 1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체외 진단 키트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19년도 매출이 92억이 나타났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일단 전년과 대비했을 때 5배 그리고 그 21년도에는 7배 그 22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4천억 원대의 매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매출에 대한 성장세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이라든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 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최대 주주에 대한 낮은 지배력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소액 주주 비율이 80%인데 최대 주주 뭐 특수 관계인 포함을 했을 때 지분이 총 포함해서 7%대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최대 주주가 굉장히 지분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일단 현금 흐름이라든지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배당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소액 주주분들이 일단 연대를 하게 되면서 경영권에 대한 참여 목적을 내면서 일단 분쟁 가능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진 같은 경우에는 좀 소액 주주 연대와 관련했을 때 차이가 좀 2% 이내로 좀 나다 보니까 추가 지분 확보 가능성이 나타나고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지분 경쟁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LS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뭐 전선과 관련해서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한번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투자 포인트 때문에 들어오신 걸까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LS 전선이 영국에서 2824억.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금액 이 중요한 것보다도 영국의 지역에서 수주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네. 영국 회사가 아니라 스웨덴 회사예요. 계약을 한 게. 근데 이 영국 같은 경우가 해적 케이블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은 글로벌 1위가 이제 중국이고 네. 2위가 이제 영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영국 지역에서의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LS 전선의 어떤 그 기술력 그걸 인정을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유럽 쪽으로의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 부분은 이제 그 LS 전선에 대한 더 관심이 더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해저 케이블이 일반 케이블보다 그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재무적인 상태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영국도 그렇지만은 지금 모든 그 유럽 국가가 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영국도 2030년까지 기존의 40기가와트에서 50기가와트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준은 어떤 선 기술을 인정받는 기업들한테 계속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 되고 있고 그냥 초고압 직류 송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설비나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회사의 해저 케이블 공급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를 부양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6만 4천 원인데 앞으로 지금 주가보다 40%가량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한번 소개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팀장님의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한미 글로벌 가지고 왔는데 실적 베이스로 다양한 이슈가 있고 뭐 투신이 이제 수급 주체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일단 투신 같은 경우에 단기적 수익을 내는 주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28,500원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상승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탑픽 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LS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글로벌 목표 주가를 증권사가 9만 원, 10만 원 내주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 평균 어떤 EPS에서 8배 정도 준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다른 해저 케이블 글로벌 3사 봤을 때도 지금 PR 수준 16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50% 디스카운트 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9만 원, 10만 원인 걸 본다고 한다면 이제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손절가랑 한번 잡아주시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이제 6만 9천 원을 잡을게요. 네. 6만 9천 원을 잡고 그리고 손절가는 네. 지금 보면 한 5만 7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근데 지금 목표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워낙 높은 상태에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밴드를 조금 얕게 잡아주셨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6만 9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 봤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